빠지자면, 네, 7월 3일 하스 상장일이죠. 시총이 1253억이고요. 이거를 보고 시프트업을 내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. 건너뛰자니 규모가 좀 많고 청약을 안 했는데 가면은 현타 오겠죠. 네, 일반 배정이 45만 2,500주였고요. 네, 청약 경쟁률이 2,126 나왔죠. 증거금이 7.7조 정도 나왔고, 네, 균등은 네, 60% 57% 정도의 확률이었고요. 57% 확률로 배정이었고, 비례한주는 3,400만 원 정도 됐었죠. 대출기간 이틀이니까 비례 한 분들은 공모가가 16,000원이니까 한 7,000원 정도 플러스하면 되겠죠. 23,000원 위에서 매도를 해야겠죠. 물론 대출을 안 쓰고 자기 자금일 때 그런 얘기고, 마이너스 통장을 썼다면 네, 3만 원 이상에서 네, 매도를 해야겠죠. 설마 마이너스 통장까지 넣고 한 분들은 많지 않겠죠. 시가총액 1253억이고요. 수익측대 기간 하객이 5.98% 나왔고, 유통가능이 가능 비율이 32.96%였고, 최종 하객 이후에 최종 기간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25% 정도 나왔고요. 수요일 측 6%보다는 많이 올라갔죠. 한 4배 정도 뛰었고, 최종 유통가능 주식수는 224만 주입니다. 금액으로는 359억이고, 네, 유통가능 비율은 28.65%고, 하스는 현재 기술 특례 상장으로 올라오는 종목이고요. A와 A등급을 받았죠. 보통 A와 BBB 정도가 최소인데, 네, 둘다 A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좀 낮다. 매출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, 115억, 네, 141억, 149억, 1분기에 40억이고, 네, 당기 순이익은 계속 플러스죠. 네, 5억, 27억, 20억, 7억. 뭐, 기술 특례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, 현재 수익이 나는 업체다. 앞선 상장한 리츠와, 7월 1일 상장한 리츠와, 이노스페이스랑은 조금은 좀 많이 틀리죠.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많은 듯 보이지만 전체 물량의 10% 정도가 네, 구주주 물량이고 나머지 한19% 정도가 네, 공모주주 물량입니다. 비례 일부 조금 했고요. 균등도 뭐 가족께서 다 받았고 하여간 뭐좀잘 간다 그러면은 내일 오후에 시프트업 청약할 때 조금 비중을 실을 건데 뭐좀잘안 간다 그러면은 시프트업 청약할 때 조금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